안녕하세요. 리얼 네트킹 TV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이대역 엔트라리움 2차입니다. 이곳은 선시공 후분양의 현장인데요. 해당 호실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 후 계약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계약 후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장점입니다. 대지 위치는 서대문구 대연동 101-11 12번지 171.69평형에 조성되는 복합 건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으로 1개동으로 총 152세대로 조성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108실, 공동주택은 44세대로 주차대수는 자주식 3대, 기계식 74대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대역 엔트라리움 2차를 함께 알아볼까요? 2호선 라인의 이대 신촌 트리플 역세권의 프리미엄과 앞서 언급한 신만수유의 명문대와 병원 인프라를 안고 있어 일대에서 오피스텔은 매우 귀한 매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대역 엔트라리움 2차 오피스텔은 이대역 도보 2분 거리, 신촌역 경의중앙선의 4분 거리로 역세권 오피스텔로 특히 대로변에 위치하여 도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이동이 용이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한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게다가 인근 초, 중, 고 및 다수의 명문대학이 위치한 대학가 입지로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는 생활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대역 인근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신촌 세브란스병원, 현대백화점, CGV 신촌 아트레온, 편의점, 무인세탁소, 약국 등 반경 300m 이내 다수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너무나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이와 함께 관공서, 즉 신촌동 주민센터, 신촌지구대, 신촌우체국, 서울마포경찰서 등 생활하면서 자주 가게 될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가 매우 가까워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라리움 2차는 원룸의 복층형과 1.5룸의 복층형 두 가지 모델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특이한 점은 1.5룸인데요. 복층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공통사항으로 타 복층에 비해 더 좋은 점은 1층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으며 복층에 전기온수 보일러로 난방이 되며 복층 층고가 165cm의 높은 층고로 거의 2층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역 엔트라리움 2차 오피스텔의 투자 포인트는 트리플 역세권과 최고의 입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손꼽아 봅니다. 네, 여기는 엔트라리움 2차 원룸형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서면 일단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소음을 차단하는 건 물론 바람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중문 옆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위에 이렇게 2구형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인덕션 밑으로는 드럼 세탁기가 이렇게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넘어가면은 냉장고가 있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냉장고까지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이렇게 화이트 깔끔한 화장실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화사하고 넓어 보이는 화장실이 너무 좋은데요. 또 특이한 점이 여기는 세면대가 이렇게 샤워 부스와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와, 이렇게 넓고 탁 트인 신촌과 이대 전망이 보이는 엔트라리움 2차 원룸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천장구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도 탁 트이고 또 이렇게 시원한 그런 풍경을 또 선사하는 게 바로 엔트라리움 2차입니다. 또 이렇게 위를 보시면은 전열 교환기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고 또 왼쪽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정말 또 풀 옵션까지 선사하는 엔트라리움 2차입니다. 네, 그리고 창이 정말 넓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바람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또 환기도 잘 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음식을 하실 때 환기를 좀 잘 하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앞쪽을 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름에는 옷을 여기 보관하시기 차곡차곡 보관하시기 좋겠고, 겨울에는 뭐 패딩이나 겉옷들, 코트들을 여기 또 옷걸이에 차곡차곡 보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밥솥이나 뭐 에어프라이기나 이런 가전제품들을 여기 보관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전제품 밑에는 이렇게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수건을 뭐 널어 놓으시거나 뭐 각종 빨래들을 하시기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건조대 밑에도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되게 곳곳에 되게 많은 수납 공간들이 숨어져 있네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숨어져 있네요. 이렇게 엔트라리움 2차 원룸형에는 되게 알뜰하게 수납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폴리싱 타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바닥이 폴리싱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는 복층인데요. 1층과 다른 점이 있다면 1층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마루로 되어 있네요. 특히 복층인 오피스텔이나 또 다른 원룸들은 층고가 낮아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엔트라리움은 층고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또 높아서 불편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 개나 있어가지고 자취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엔트라리움 2차 1.5룸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중문이 있네요. 이렇게 중문이 있으면 소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또 바람까지 차단해줘서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문이 있고요. 중문 앞에는 주방이 있네요. 네, 주방에 2구 인덕션이 있고요. 2구 인덕션 밑에는 드럼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주방 옆에는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가는 밑에 깨알같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는 또 빨래 건조대가 숨어져 있네요. 이렇게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대가 있습니다. 여기 1.5룸 중에 첫 번째 작은 방 한번 살펴볼까요? 와, 그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깔끔합니다. 작은 방에는 일단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이 일단 굉장히 넓죠. 창이 넓기 때문에 탁 트인 뷰가 굉장히 시원하고 개방감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신촌과 이대가 한눈에 탁 내려다보이는 뷰가 얼마나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일단 이렇게 작은 방은 침실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작은 방을 나와서 일단 거실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와, 정말 넓네요. 일단 천정부가 굉장히 높아서 탁 트인 개방감을 줍니다. 와, 보통 복층형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이렇게 천장이 굉장히 닿을 듯 말 듯 된 게 좁잖아요. 좁고 되게 낮아서 원룸 복층형에 살기 싫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곳 엔트라리움은 천장이 진짜 높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두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 온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쪽을 보시면 왼쪽에는 전율 교환기가, 오른쪽에는 큰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천정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넓고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창 밖으로 보이는 신촌 일대와 또 이대 일대가 굉장히 좋은 뷰를 선사하고 있죠. 밤에는 또 얼마나 좋은 뷰가 나올지 진짜 저도 여기 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뭐 신촌이나 이대 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들은 여기에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고 친구들과 또 밤에 모여서 여기에서 같이 놀 수도 있겠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좋은 게
폴리싱 타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폴리싱 타일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을 자아내겠죠? 이 점이 엔트라리움의 또 다른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화장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화장실. 와, 화장실 또한 이 바닥의 자재와 비슷한 폴리싱 타일, 벽에 폴리싱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또 그리고 굉장히 또 다른 특징으로 하나는 샤워 부스와 이렇게 세면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샤워할 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복층에 올라와 있는데 보통 복층을 생각하시면 층고가 낮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엔트라리움은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라와 봤잖아요. 굉장히 층고가 높고 편합니다. 그리고 탁 트인 개방감 뿐만 아니라 저기 창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기 편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붙박이장이 무려 4칸이나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정말 넉넉하고 많은 옷들을 보관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강마루로 바닥이 되어 있네요. 그런 1층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층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점인데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었는데 2층 화장실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대역 엔트라리움 2차는 선시공 후 분양, 직접 매물을 확인할 수 있고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까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잠겨있는 기간 없이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금 조달 계획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으며 대출 규제도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역 엔트라리움 2차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약 방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후분양 즉시 입주 가능한 곳이므로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어 직접 두 눈으로 현장을 구경해 보세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로얄층과 로얄호수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얼네트킹TV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